냄새부터 좋다. 밑에는 야채로 된 면이 있어요. 같이 곁들여 드시고 빵이랑 같이 드시라고 빵이랑 같이 이렇게 드셨거든요.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게 되는 하나둘 알고. 그러면 아예 그냥 샴페인으로 먹자. 샴페인으로. 그것도 괜찮아. 좋은 걸 먹자. 아. 안 계실 때 좋은 걸로 먹어요? 그럼 매운 맛이 매운 맛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맨날 그러시는 거 같아요.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.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. 두 분이 성격이 그 박찬쌤이 그 우락부락 하잖아요. 약간 좀 욱하시나요? 서원장님은 좀 얌전하게 좀 차분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에요. 네, 이게 참 이게 알다가 모르는 게 내일모레는 또 창식이 형이랑 또 두 분이 성격이 너무 안 맞으시고 대외적으로는 막 이게 부부라고 생각해봐. 와이프가 맨날 참고 있는 거야 지금. 그래서 남편은 조심 들어야죠. 그냥 환갑하지 않을 거야? 우리가 때때 어디 있고 올게. 네, 한번은 도우박이라고 하나요? 도우박이 있었는데. 아, 근데 그걸 왜 샀나 모르겠어. 그러니까. 아까워. 그 비싼데. 나 빌려줘요. 비쌌어요. 언제 비싸? 몇 달 뭐 10% 값이 전부 다 끊임없이.